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함순환 선교사입니다. 오늘 귀한 김포 성문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는 귀한 시간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날 주님의 백성들을 모시고 또한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강들이 폭발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온전히 가리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 우리 예수님은 온화하신 분이십니다. 앉으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조용한 말씀으로 설교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외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매우 중요하지 않은 뜻입니다. 보통 앉으셔서 말씀하시고 온화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쓰셔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면서 에스겔서 47장을 얘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시면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바로 에스겔서 40장 오늘 읽은 본문 40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25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자기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25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앞에 희망이 남아있을까요? 물론 맨 처음에 1년 5년 됐을 때 그들이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구해주십시오. 우리를 풀어주십시오. 기도했을 겁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그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 신은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신다. 그들은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었을 겁니다.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 정말 계세요? 하나님 정말 계세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십니까? 그렇게 좌절하신 적 없으십니까? 실망을 잃으신 적 없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25년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1절에 보면은 많은 성전 문에 네 가지 문이 있지 않습니까? 동서남북이 있는데 특히 동쪽이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동쪽, 동쪽이를 많이 나올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안 나오셔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보편적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 깊숙이 임하셔서 우리를 만지시기 원하십니다.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 하나님이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에 나오셔서 눈과 귀를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기도를 들으시면서 은밀히 만지시길 원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특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왜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 24시간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서 왜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시간을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24시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특별한 시간 여러분이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깊숙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시라 믿습니다. 늘 특별한 은혜를 충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은 물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맨 처음에 스며 나왔습니다.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온 게 아니라 물이 스며 나왔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고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24시간 수없이 들려오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을 우리가 흘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스며 나오기 때문에
우리 주님 수없이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은 물이 맨 처음에 발목에 오르고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헤엄치지 못한 강으로 가는 말이 나옵니다. 과연 이 말이 무엇일까 오늘날 묵상하다가 저는 제 나름대로 이것이 성령의 4단계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PPT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맨 처음에 물이 어디 나왔습니까? 발목에 왔습니다. 저는 발목에 왔을 때 이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신다면 성령님이 우리의 발목에 오셨구나,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해서 내 발목에 이미 오셨구나 하고 느끼는 게 바로 1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막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신 분 계십니까? 물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의 특별한 점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가 갖고 있는 특별한 점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는 인간이 신을 향해서 찾아갑니다. 내가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면서 신이 누군가, 신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정반대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만유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이 내 발목에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분이 독생자 예수고 우리의 구세주님을 깨달을 수 있음이 성령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님이 벌써 내 발목에 왔다고 생각하는 1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2단계는 무엇일까요? 물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무릎까지 왔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무나 잘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까?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까? 아, 그러면 성령님이, 성령의 강물이 이미 내 무릎에 찼구나. 내 무릎에 찼구나.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더 이상 얘기하는데 여러분 너무나 잘하시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고백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심을 너무나 잘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까? 내가 성령의 2단계 속에 있구나. 내가 이미 2단계 속에 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바로 그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3단계는 무엇일까요? 물이 어디까지 왔죠? 허리까지 왔습니다. 이 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드릴게요. 여러분, 바닷가에 놀러 가셔서 바닷가 해변가 끝에서 막 뛰라 그러면 우리가 자유롭게 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닷가 물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뛰라 그러면 뛰실 수가 있습니까? 뛰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죠? 물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행동을 할 때마다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우리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와서, 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지?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성령님은 어떻게 했을까? 자꾸 말씀이 나를 붙잡기 시작한다. 말씀이 나를 붙잡기 시작한다. 저는 그때가 성령의 제3단계, 성령의 물이 허리까지 찼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 6개를 주셨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화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6가지 전신갑주를 주면서 너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6가지 중에 5가지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내 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으로부터, 악한 사탄의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맨날 사탄 마귀로부터 도망가기에 급합니다. 내 자신이 숨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주셔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은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내 속에 있는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인자의 말씀이 떠올라서 나의 삶을 붙잡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성령의 3단계에 왔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성령의 4단계입니다. 성령의 4단계는 무엇입니까? 완전히 헤엄치지 못한 강에 빠졌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강물에 빠졌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성령님께 의지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새가 있는데, 세상에 수많은 새가 있는데 어떤 새가 가장 멀리 날고 가장 오래 날 수 있을까요? 독수리일까요? 솔개일까요? 여러분,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습니다.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는데 이 새는 날개가 3m에서 4m랍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날개가 너무 길어갖고 뒤뚱뒤뚱거려서 사람들한테 너무 쉽게 잡힌대요. 그래서 별명이 바보새입니다. 땅에서는 너무 쉽게 잡혔어. 그런데 이 새는 놀랍게도 7일 동안 쉬지 않고 날아갈 수 있고 1년에 7번이나 지구를 돌 수 있다 그럽니다. 조류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 새는 그렇게 멀리 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한국어의 날다라는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플라잉이고 하나는 글라이딩입니다. 세상의 모든 새는 자기가 날개질을 하면서 막 열심히 날아갑니다. 그래서 얼마 날아가지 못해서 너무나 힘들어서 쉴 수밖에 없지만 알바트로스라는 새는 뒤뚱뒤뚱한 날개를 갖고 언덕 위에서 바람을, 자기가 원하는 바람을 기다린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바람이 오면 그 바람이 올라타서 날개를 쫙 피고 거기서 안식을 한다는 겁니다. 날개짓을 하는 게 아니라 바람 위에 올라타고 그 바람을 타고 자기가 원하는 바위까지 날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성령의 바람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뭘 얻으려고?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물에 우리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강물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우리를 데려다 주리라 믿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올 때 비행기를 7시간 타고 왔습니다. 제가 비행기 안에서 뭘 해야 되나요? 비행기 빨리 가라고 비행기 밀어야 됩니까? 비행기 안에서 막 뛰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비행기 안에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비행기가 인천까지 데려다 줍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뭘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의 바람에 맡기십시오. 거기서 헤엄칠 강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목적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4단계인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1단계에서 만족하지라고 주님은 원하지 않으시고 1단계이신 분은 2단계, 2단계이신 분은 3단계, 3단계는 4단계, 완전히 강물에 빠져서 성령의 강 가운데 있으라고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대답이 6절부터 12절까지 있습니다.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가는데 그게 어디로 갔죠 여러분? 아까 본문 읽었죠? 어디로 갔습니까? 죽어있는 바다에 갔습니다. 사해바다입니다. 엔게디에서 에나글라임, 사해바다의 동쪽에서 끝까지 죽어있는 바다. 바다는 바다인데 그 안에 생명이 없는 바다. 땅, 이 영혼은 영혼인데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인간들. 죽어있는 바다로 갔는데 생수강이 흘러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들이 살아났습니다. 바다가 살아났습니다. 나무가 살아났습니다. 나무에서 수많은 열매가 돼서 그 역들이 약치료제가 돼서 많은 사람을 치유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의 강들이 흘러갔더니 죽어있던 것들이 살아났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하나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일까요?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일까요? 착한 사람?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 아,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 여러분, 물론 그것도 하나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거기서 만족한다면 세상 사람과 기독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종교도 남에게 나쁜 일 해라, 남을 해코지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없습니다. 똑같이 남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똑같습니다.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 거기에 만족하면 기독교인이 반쪽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수의 강을 흘려버리라. 기독교인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은 저와 여러분 속에 꿈틀꿈틀되고 있는 새로운 생명을 나누어줘서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호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불의 유독게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죽어있던 영혼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것, 죽어 실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님, 할머니, 권사님이시고 제 밑에 동생이 둘이 있었습니다. 삼남매 중에 장남이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할머니 말씀을 그렇게 안 듣고 교회 가기 싫어했습니다.
교회 갔더니 너무 지루하고 아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목사님 갔더니 죄송합니다. 목사님 너무 고리타분하시고 이게 무슨 뭐 교회 왜 가는지를 모르고 정말 교회를 안 가고 시작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제일 좋은 이유였지요. 대학 공부해야 된다고. 대학을 막상 갔더니 그다음부터 놀기 바빠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제 대학에서 저희 아내를 만나고 졸업하고 저는 SK에 입사했습니다. 여러분 SK에 입사했더니 제가 모르고 있던 반문화가 또 새로운 세상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야 세상에 이런 세상이 또 있었구나. 내가 몰랐던 또 하나의 새로운 반문화 세계가 있는 걸 또 몰랐고 그 안에 깊숙이 빠졌습니다. 교회와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1년에 3번 할머니 손에 붙잡혀서 부활절, 성탄절, 창립 기념일 때 교회 1년에 3번 교회만 가드리면 제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SK 지사에서 1989년 인도네시아 지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지사 갔더니 그다음부터 완전 제 세상입니다. 왜? 저를 간섭하면 할머니 어머니가 안 계시잖아요.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제 아내는 인도네시아에는 자카르타 한인연합회 피아노 반주자로 봉사하고 있었는데 제가 저희 집사는 교회 간다고 무지하게 구박했던 사람입니다. 쓸데없이 교회 간다고 골프 치러 가야 되고 놀러 가야 되고 뭐 놀러 갔다가 많은데 쓸데없이 바보처럼 교회를 다니냐고 막 구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가운데 제 나이 36살 됐을 때 우리 교회 저희가 둘 다 외국어 대학을 나왔는데 외제 선배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선배님의 취미가 뭐냐면은 후배들에게 말씀 테이프 논아주시는 것이 취미셨어요. 말씀 테이프 들어보라고. 그리고 테이프만 논아주시면 좋은데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꼭 물어보세요. 그 안에 어떠한 내용이 있었냐고. 그런데 대답을 못하면은 막 좀 약간 화를 내셨어요. 넌 후배가 선배가 이거 줬는데 그걸 들어볼 그 생각도 안 하냐고 선배 알기를 졸라냐고 막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제가 딱 걸려서 듣도 보도 못한 어떤 목사님의 6개짜리 말씀 테이프를 주시더라고요. 그거 듣기는 추워지시는데 일주일에 선배님이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어떤 말씀이 있냐고 할 수 없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때는 CD가 아니라 말씀 테이프예요. 말씀 테이프를 막 듣고 있는데 뭐 맨날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목사님. 하도 지겨운 얘기 하나 듣고 있는데 세 번째 말씀 테이프 듣는 순간 제 눈에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테이프가 뱅뱅 돌고 있는데 그 안에서 수많은 화살이 생기더니 그 화살이 저한테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테이프는 계속 돌아가고 화살이 생겨서 저한테 와서 제 몸을 푹푹 뚫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몸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고 제 몸이 피투성이 되어가는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누워서 말씀 테이프 듣고 있다가 앉아서 말씀 테이프 듣고 결국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말씀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 테이프가 제 인생을 180도 바꿔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6년간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한 번도 만나보겠다고 고백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싫다고 도망다녔는데 그런데 만유의 왕이신 그분께서 직접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고 벌레 같은 저를 만져주시고 제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저를 만나주셨을까요? 제가 똑똑해서요? 제가 잘나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머니에게도 할머니에게도 아내의 기도가 때가 참에 강권적으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주님 안 만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주 중에 아직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안 만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도의 차례, 기도의 장에 기도의 향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그분을 강권적으로 만져주시라 믿습니다. 왜요? 제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거든요. 제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거든요. 36년 동안 하나님 품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만져주셨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저희 집사람과 처음으로 기도회라는 데 가기 시작했습니다. 철학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할머니 어머니 권사님이잖아요. 제가 보고 들은 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식구들 다 기도하고 처갓집 식구 다 기도하고 다 끝나고 딱 시계 봤더니 1분 지나가더라고요. 1분이니까 저는 기도가 다 끝나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사람들은 1시간 반을 막 기도해요. 제가 순간적으로 아, 저 사람들은 가족이 얼마나 많을까? 얼마나 가족이 많아서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너무나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5분만 기도 좀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 5분만 좀 기도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기도회를 4년 반 동안 하나님 매일 동안 밤에 철화를 시키셨습니다. 모에 홀린 것 같았어요.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 10시 되면 집사람과 아내와 같이 성경 지키고 교회 가서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매일매일 4년 반 동안 기도를 시키는 가운데 어느 날 제 기도에 인도네시아 한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PPT 좀 해주겠습니까? 와, 인도네시아 한 말랑이라는 곳에 기도해 보면 동부자바의 오른쪽에는 말랑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 인도네시아 하나밖에 남지 않은 기독교 종합대학이 문을 닫게 되게 경영난으로 문을 닫게 됐다는 이런 말씀을 흘리고 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이런 마음을 주셨고 그때 마지막까지 같이 기도하던 여섯 집사 전부 평신 저는 SK였고 대우에 계신 분들도 있고 LG에 계신 분들도 있고 이런 주재원 여섯 집사 가정이 이 말랑에게서 이 대학을 뭔지도 모르고 저희 가정을 다 투자해서 부채를 안고 대학을 인수했습니다. 대학을 인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인도네시아 땅에 와서 잘 살고 잘 먹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이 영혼들 품어라. 그리고 너희도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래서 이 대학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첫 해에 학생이 16명밖에 남지 않았지만은 전액 장학금을 주면서 학생을 240명으로 갖고 그 다음에 200명, 850명까지 대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6명 중에 아무도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인도네시아에서 버는 돈을 집어넣으면 자스트 대학의 오퍼레이션만 가능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대학을 운영하시다가 IMF가 뻥 터졌습니다. 이제 6명이 같이 하시다가 5명 의사님이 그만두시고 혼자 대학을 이끌게 됐습니다. 여러분, 대학이라는 곳이 부어도 부어도 끝이 없는 곳이 대학이었어요. 정말 많은 재정이 필요한 곳이 대학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운영하다 너무너무 힘들었고 하나님께 한 달 반 동안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기 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러셨죠, 하나님. 하나님, 제가 제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십자가 안 지겠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 지고 갈게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 질게요. 그런데 그 대신 하나님, 내가 칠 만한 십자가로 좀 바꿔주세요. 이 십자가는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 안 지겠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 지긴 지겠는데 내가 칠 만한 걸로 바꿔주세요. 한 달 반 동안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한 달 반쯤 됐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보여주셨어요. 꿈에 제가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어깨에 이렇게 떠 있으면서 맨 뒤가 땅에 앉아 있고 십자가 뒤가 들려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제 어깨에 떠 있었고 맨 뒤를 헬리콥터가 들고 있더라고요. 십자가 뒤를 헬리콥터가 들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 십자가 무겁다고 바꿔달라 그랬지? 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런데 너 봤니? 하시더니 너 십자가 진 적 없다 하시더라고. 너 십자가 진 적 없다. 너는 지고 가는 척만 했을 뿐이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한테 비전 주고 사명 주고 그거 네가 감당하지 못할 건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내가 다 들고 가는데 네가 왜 무겁다고 바꿔달라 그러니 내가 다 들고 가는데 네가 왜 무겁다고 바꿔달라니 마구마구 꾸짖으시더라고. 저는 그때 제가 교만해졌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누구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지고 가는 척만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 주고 사명 주시고 직책 주시고 그것도 감당 못할 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들고 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고 싶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대학이 지금까지 운영되면서 아직 많은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14년도에 인도네시아 순바섬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은 인도네시아 순바섬은 발리에서 동남쪽으로 2시간 정도 비행기로 가면은 제주도 크기 5배 있는 큰 섬이었습니다. 저희가 14년 전에 순바섬을 들어갔는데 넘겨주세요. 순바섬 땅은 여러분 보이십니까? 죽어있는 땅이었습니다. 땅은 땅인데 생명이 없는 땅. 다 말라서 초목이 다 말라서 죽어있는 땅 마치 사해바다 같은 땅이었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이 지역에는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해서 영혼은 영혼인데 사람인데 죽어있는 영혼들 보이세요? 어떤 한 마을을 방문했는데 그 마을에 시신을 네 구를 집에다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시신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1년, 6년, 5년, 3년 된 시신을 집에다 놓고 같이 생활을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을 갖다 드리면서 왜?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악습, 정령신앙, 이 방식대로 제사를 지내기, 장례를 지내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가운데 시신을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겨주시죠. 어느 날 또 어느 마을을 지나갔더니 장례식이 마침 있었습니다. 그 장례식 중간에 살아있는 말을 붙잡아오더니 말을 사방에서 붙잡고 커다란 칼로 난도질을 해서 죽여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죽은 말을 심장을 꺼내서 죽은 사람 관 위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분들 하신 얘기가 죽은 영혼 혼자 저승길을 가려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저승길 가는데 친구해주기 위해서 동물을 죽인답니다. 부자는 많이 죽이고 가난한 사람은 세례도 한 마리 죽여서 저승길 어떻게 혼자 가냐고. 여러분, 사람은 사람인데 생명이 없는 사람들, 사해바다가 같았습니다. 마을에 생명이 없는 바다였습니다. 넘겨주시죠. 그 마을에 다니면서 복음을 들어가게 생명, 생수를 흘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을들이 산을 넘고 넘어가서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마을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런 산을 넘어서 한 마을을 갔다 오는데 왕복 7시간을 걸어서 갔다 와야 됩니다. 가는 데 3시간 반, 오는 데 3시간 반, 차가 들어가지 못한 산을 넘고 넘어서 가면은 또 마을이 있고 죽어있는 마을들, 사해바다와 같은 마을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생명수를 흘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넘겨주시죠. 그 마을 사람들이 우리가 들어갔을 때 우리 마을 처음으로 외국인이 들어옵니다. 이제 우리 마을을 오픈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우리 마을 오픈해서 창 들고 방패 들고 우리를 환영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한 번만이라도 의사를 만나게 되려고 했습니다. 평생에 의사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왜? 이 마을들은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식량도 없고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죽어있는 땅들이었습니다. 평생에 의사를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의사 한 번만 만나보게 되려고 우리에게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한 교회를 섭외해서 9년 전에 첫 번째로 의료 선교팀 60명이 오게 됐습니다. 이 땅을 섬겨서 60명이 왔습니다. 이 순마섬에 가려면 발리에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발리에서 다 모여서 비행기를 타러 로컬 비행기를 타러 갔더니 마침 로컬 항공사가 하는 얘기가 오늘 비행기가 고장이 났답니다. 그렇다고 내려오랍니다. 인도네시아 로컬 비행기 사정이 워낙 안 좋아서 그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 잘 발리에서 놀고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타러 딱 갔더니 항공사에서 하는 얘기가 어제까지 있던 우리 좌석이 다 캔슬됐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랍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오버부킹을 너무 심하게 해놨는데 명단을 봤더니 60명이 전부 외국인이잖아요. 몽창 빼서 일주일 후에 옮겨놓고 자기네들은 모르는 데입니다. 일주일 후에 오십시오. 우리 의사분들이 일주일 쉬가 내고 오셨는데 어떻게 일주일씩을 거기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순바섬에 갈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60명이 무릎 꿇고 발리 인터내셔널 공항에서 엉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바섬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순바섬에 갈 수 있도록 항공권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을 때 마침 발리 공항 관제탑 사령관이 태그를 하다가 우리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니까 너무 신기해서 쳐다보고 저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저희가 자초지정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가 갈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비행기 한 대를 전세 내랍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한 대를 통째로 전세 내면 비행기를 띄워주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비행기 한 대 전세 내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분이 하신 얘기가 9년 전입니다. 미화 US달러 5만 불을 캐시 인 어드번스 선불로 내면 비행기를 띄워주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돈을 어디 가서 구합니까? 제가 발리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후불이면 어떻게 보는데 선불을 어디 가서 갑자기 5만 불을 구합니까? 성교팀을 모아놓고 제가 고민하다가 얘기했습니다. 올해 우리의 순바섬 사역을 못하겠습니다. 순바섬을 포기합시다. 얘기하는 순간 제 아내가 옆에서 기도하다가 저를 툭툭 칩니다. 여보 해보. 부르더니 제 아내가 하는 얘기 고대됩니다. 여보 해보. 지금 당장 우리 자동차 팔아. 그리고 가야 돼.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놀라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무슨 얘기야? 좀 자세히 좀 설명해봐.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네가 돈을 사랑하냐, 영혼을 사랑하냐 물으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네가 돈을 사랑하냐, 영혼을 사랑하냐 물으시오. 그냥 우리 있는 거 다 팔어. 그리고 가. 그 말에 제가 정신이 바짝 들어서 하여튼 그날 밤에 돈을 다 구해갖고 돈을 입금시켰더니 그 다음날 저희를 태우고 순바섬까지 들어가는 전세기를 탔습니다. 여러분, 전세기를 탔더니 좋은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인도네시아 민항기에서 전부 다 손을 올려놓고 막 통성 기도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주여 주여 막 역사시옵소서. 인도네시아 민항기에서 이슬람 국가에서. 그런데 앞에는 60명의 선교팀이 주여 주여하면서 기도하는데 막상 목사이고 선교사인 저는, 원래 제가 비즈니스맨이었잖아요.
SK상사에 다녔던 사람입니까?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미쳤지. 그때 5,000불이면 교회 하나를 질 수가 있었는데, 5만불이면 교회 10개 짓는 돈인데, 정신이 나갔지. 성교도 좋지만 좀 계획적으로 해야지. 이거는 낭비야. 앞에는 이렇게 쥐어쥐어 하는데 저는 맨 뒤에 앉아갖고 What a waste. 내가 미쳤지. 이거는 정신이 나갔지. 솔직히 이랬습니다. 그런데 PPT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을에 도착해서 의사분들이 병원도 아니고 산속에 텐트를 치고 수술하면서 이런 종양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종양들이 떨어져 나가는데 이분들이 안 믿는 분들인데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고쳤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데 그 예수가 나를 고쳤대. 여러분, 우리가 고쳐줬는데 그분들이 하신 얘기가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였는데 그 예수가 우리를 고쳤대. 마을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었던 땅에 생수의 강들이 흘러가면서 그들을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이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그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전도하시고 선교하실 때 여러분의 물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떠한 것을 뛰어넘고 영혼이 먼저 여러분의 최우선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처럼 계산하는 분이었다면, 저처럼 계산하는 분이었다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죽으러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산을 뛰어넘어서 어떠한 수치를 떠나서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죽었던 땅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숨바닥에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넘겨주시죠. 아직도 숨바섬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계속 넘겨주시죠. 수많은 아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병원을 가지 못하고 죽어있는 영혼들. 네, 잠깐만요. 이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한 마을이었습니다. 저희가 한 마을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아직 주님을 모르는 마을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구순구결이 너무나 심한 아이. 한 번도 병원을 가보지 못한 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이 아이를 한국까지 데리고 와서 7년 전에 수술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한 명 수술 받음으로써 이 아이가 수술 받을 때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스터 함, 함성교사님, 이제부터 나와 내 가족은 당신이 그렇게 얘기한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땅을 지를 테니까 우리 마을에 첫 번째 교회를 세워주세요. 우리 마을 사람들도 당신이 말하는 예수를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마을에 생수의 강들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 13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계속 넘겨주시죠. 현재 숨바섬에 계속 마을을 걸으면서 지난 14년 동안 26개 마을,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마을, 죽었던 땅,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넘겨주시죠. 그 안에 많은 영혼들이 들어오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또 넘기시죠. 지난 2년 동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코로나 시대 2년 동안 성교의 문이 닫혔다. 교회 활동이 문을 닫았다. 아무도 성교를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결코 멈추신 적이 없으십니다. 지난 2년 동안 오히려 숨바섬에는 더 많은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마을이 봉쇄해야 되고 마을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더 많은 마을들을 개척하게 해주셨고 그 마을에 가서 생수의 강들을 흘려보내면서 그들을 세례해주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논하시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넘겨주시죠. 제가 한 마을에 있습니다. 이 마을은 특별한 마을입니다. 동순바의 숨바섬에서 굉장히 끝에 산속에 있는 마을입니다. 여러분, 위에 사진 하나 보이세요? 산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저 구멍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마을에는 식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물을 어떻게 구하는지 아십니까? 산 옆구리 다 구멍을 뚫어 놓고 밤새도록 기다립니다. 그럼 구멍 위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걸 밤새도록 모았다가 아침에 플라스틱통 가서 그 물을 떼서 그게 그들의 식수.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마을, 이 마을에 교회가 건축이 되기 시작했고 교회가 건축될 때 마을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교회 들어온다고 교회 공사를 그렇게 방해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작년 12월 달에 이 마을에서 첫 번째 성탄 예배 드릴 때 교회 건축을 가장 방해했던 사람이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분이 이제부터 나와 내 집은 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에 흘러들어갈 때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생수들이 흘러나갈 때 죽었던 고개들이 사는 것처럼 죽었던 땅들이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넘겨주시죠. 학교에 넘겨주세요. 바로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작년, 재작년 12월 달에 각 마을을 다니면서 우리가 성탄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코로나가 심할 때입니다. 코로나가 많이 심한 가운데 다니면서 예배 사역을 드리는데 마을사 숨바섬에 있는 분들은 한 번도 마스크를 쓰고 계신 분이 없습니다. 맨 처음엔 저 혼자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도 살겠다고. 100명, 150명 모인데 혼자 마스크 앞에 쓰고 막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이상하더라고요. 한 명도 마스크 안 쓰는데 선교사인 사람이 혼자 마스크 쓰고 이게 도대체 뭔가 할 수 없이 마스크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벗고 사역하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다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이러다 걸리면 어떡하지? 가족들도 걱정하는데 어떡하지? 걱정하고 있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3일째 됐을 때 갑자기 이사야서 12장 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오늘도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얻으리로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12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나아가니 그러므로 오늘도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얻으리로라. 하나님께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영혼들을 모아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기 원하시는 영혼들을 모아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영혼들을 추수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직 코로나가 있고 경제가 어렵고 많이 세상은 어렵지만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고 그가 나의 산성이고 믿고 나아갈 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싶은 영혼들 살리고 싶은 영혼들에게 생수의 강들을 흘러내리라 믿습니다. 넘겨주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숨바섬의 26번째 짓고 있는 라방 마을에 건축하고 있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생수의 강, 여러분이 건축 헌금을 보내주셔서 현재 짓고 있는 성문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가 9월 하반경이면 완공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주셔서 지금 죽어있던 한 마을에 그 마을에 다시 교회가 생겨나면서 이들에게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라방마을에서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시죠. 지금 넘겨주시죠. 제가 마지막 사역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저희가 사역하기는 자카르타 한센인 마을입니다. 한 7년 전이었습니다. 넘겨주시죠. 제가 자카르타에서 한 번도 저는 한센인 마을을 사역해보겠다고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저희 집사람과 함께 한센인 마을을 잠시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방문하고 있는데 솔직히 그들이 막 이 냄새나고 피고름 나고 해서 좀 무서워서 뒤에서 멀찌감치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아내가 한 명을 붙잡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선교사이고 목사인 제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 여자가 아무 데서나 왜 이렇게 나서지? 왜 아무 데서나 저렇게 하면 어떻게 좋지? 정신이 차려야지. 저러다 울면 어떻게 하려고. 화가 났습니다.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또 돌아오는 차에서 제가 집사람한테 막 화를 냈습니다. 당신 아무나 껴안으면 어떻게 좋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집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게 가슴 아파. 이 말을 들은 순간 그 말이 비수와 같이 저를 찌르더라고. 그래서 그때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넘기시죠. 그런데 이분들은 벌써 100% 이슬람 분들입니다. 저희가 기독교에는 우리가 갔을 때 우리가 목사인 거라고 우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영혼은 영혼인데 사람인데 죽어있는 영혼들, 아직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 그들에게 꾸준히 가면서 생수의 강들을 흘려내리고 조금씩 스며들게 시작했습니다. 그들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넘겨주시죠. 이들이 원하는 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평생에 한번 소풍을 좀 한번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한센인들에서 한 번도 소풍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한센인들 220명 먹고 첫 번째 소풍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소풍 가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관광버스 대절하는 일이에요. 버스 회사가 아무도 한센병이라고 안 태워준다는 거예요. 세배를 더 주고 이들 모시고 소풍 가서 재밌게 구경하고 말씀 보고 먹고 놀고 돌아올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오늘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어떤 분은 맛있는 거 먹은 거, 어떤 분은 구경한 거, 어떤 분은 선물 받은 거. 그런데 마지막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내가 인간이었구나, 나도 인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있는 영혼,
죽어있는 영혼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시게 할 때 그분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제 이슬람 뿐이신데 히잡을 쓰고도 이제 가면은 당신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달라고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머리 위에 구슬을 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논하주기 시작했습니다. 넘겨주시죠. 또한 그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다리가 썩어서 다 자르신 분들, 이들이 제일 필요한 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의족이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후원을 받아서 의족을 하나씩 후원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족을 받았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좋으세요? 그분들 하는 얘기가 다리가 생겨서 구걸하러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길거리에서 구걸하시면서 생활하시는 분들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데서 구걸하다가 복수가 차서 차에서 그냥 죽고 밤에는 구걸하다 차에 치여서 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쓰레기장에 버려지는 분들, 다리가 생겨서 구걸하러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넘기시죠. 지난 2년 동안 저희가 돌보는 한센인 마을 분에 11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9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생명을. 두 분은 영접을 안 하신 게 아니라 못 시켜드렸습니다. 솔직히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어느 날 저희 보통 한 번은 숨바섬에 가서 보름 동안 막 사역을 하고 바로 한센인 마을 가서 사역을 하게 일정이 그렇게밖에 안 됐습니다. 숨바섬에 가서 15일 동안 산을 막 돌아다니고 바로 한센인 마을 갔더니 몸이 너무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한센인 마을 가서 사역하면서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오늘 빨리 사역 마치고 집에 가서 쉬었겠는데 빨리 어떻게든지 오늘 사역 빨리 마치고 집에 가서 쉬자 이런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고 막 나올 때 한센인 분 두 분이 쓰러져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보통 제가 쓰면 가서 영접 기도 시키고 주님을 영접하게 했을 텐데 순간적으로 생각 몸이 피곤해서 오늘만 날인가 다음 주에 와서 하지 오늘만 날인가 다음 주에 와서 하지 그리고 집에 와서 돌아와서 쉬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3일 후에 이 마을에 관장하시는 반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두 분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날 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구마구 꾸짖으셨습니다. 그날 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가 네 몸뚱아리 하나 편하려고 네가 게을러서 네가 썩어 무너질 그 몸뚱아리 하나 펴나려고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는 두 영혼을 네가 버렸다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는 두 영혼을 네가 버렸다. 그 죄값을 네가 받아라. 그러면서 에스겔서 33장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3장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파수꾼이 칼이 이맘을 보고 나팔을 불었음에도 해도 마을 사람들이 준비를 해서 마을 사람들이 전멸하면 마을 사람들이 죄값이지만 칼이 이맘을 보고 나팔을 불지 않아서 마을 사람들이 전멸하면 파수꾼의 죄값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파수꾼의 힘을 주셨습니다. 생수의 강들 흘러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단체도 어떠한 종교도 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역,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이 뭡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생명,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 속에 새로운 생명을 넣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습니다. 죽었던 내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꿈틀꿈틀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그 물을 생수의 강으로 흘러내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었던 영혼에게 내 보내시고 그들을 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22년 전 성문교회 표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무엇입니까? 기적입니다. 기적. 저와 여러분의 생애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애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요? 저는 단호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자격이 하나도 없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기적입니다. 그럼 무슨 기적을 또 이루시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은혜를 받은 내 생명을 생수의 강에 흘려내 보내서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시는 기적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내 가슴 속에 예수의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 속에서 꿈틀꿈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생수의 강들을 흘러보내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수의 강들을 통하여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시고 죽었던 땅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주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